리니지 터널의 첫 번째 클래스 수호기사를 소개합니다. 수호기사는 명예를 중시하는 옛 아덴왕국 기사단의 후예입니다. 강한 인내와 불굴의 투지로 저항군의 선봉을 맞습니다. 시에나 공주가 잡혀간 타성의 요새는 강력한 마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다수의 적을 상대하려면 효과적인 스킬 조합이 필요합니다. 연옥에서 소환된 악마는 플레이어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강한 마물을 물리치면 강력한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옥 화염 동기는 화신 파그리오의 숨결이 깃든 고대병기입니다. 웬 소란인가 했더니 어차피 죽을 몫은 발악을 하는 이곳은 제국이 죄수들을 처형하는 곳입니다. 죽음의 절패를 피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마법이에요. 제가 봉인을 해드릴게요. 각인실 입구를 찾아줘요. 도와주죠. 일어나. 각인실마저 봉인을. 제가 열어보죠. 불멸의 수호자는 수백 년 동안 대필가의 유물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저항군의 빛이 될 시에나를 위해 수호자를 제압해야 합니다. 여기는 모라나 거점입니다. 100년 전 제국과 반란군의 전투로 폐허가 됐습니다. 원혼이 가득 찬 마을을 정화하려면 정화의 화로를 밝혀야 합니다. 최후의 반란군을 이끌었던 충직한 모라나가 언데드로 되살아납니다. 정화의 불빛만이 모라나를 무적 상태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성의 요새 입구를 지키는 외톨이 아투입니다. 지능은 낮지만 파괴적인 힘을 가진 아투이를 물리치려면 다수의 플레이어가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는 상업도시 기란입니다. 기란은 제국의 지배를 피한 유일한 자치령입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곳에서 정보를 나누고 거래를 합니다. 명예의 결투장은 플레이어들이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곳입니다. 4대4 팀전이며 라운드제로 진행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군과의 효과적인 스킬 연계가 중요합니다. 신 실렌이 봉인된 후 불안정해진 시면 때문에 세계 곳곳에 차원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면에서 넘어온 마물들이 이 세계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실렌의 싹이나 시면의 군주를 없애면 차원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안타라스와 함께 잠들었던 울부짖는 데이모스가 최근의 이변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주인 없는 채석장에 자리 잡은 데이모스에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력한 범위 공격을 하는 데이모스를 물리치려면 무력화 발동이 꼭 필요합니다.